왔다네 왔다네 내가 왔다네. 어 깜짝이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왜 소파에서? 아 제가 소파에서 많이 자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안마 의자가 있는데요. 되게 어이없는 매력이 있네요. 아재 개그를. 네. 물 한 잔? 엄청 꿀꺽다네. 야 근데 눈을 한 번도 안 깜빡거리네. 이거 뭐야? 어, 영화? 되게 무서운 영화 같아. 오 진짜. 오. 자다 일어나면 저러지 않아요? 아닌가? 오. 아, 뭘 많이 마시네. 눈을 안 깜빡여. 어, 저 되게 좋다. 왜? 아니 안경 쓰는 것도 제가 밖에서 안경을 안 쓰거든요. 아 뭐 어때요? 기분 잘 어울리는데. 너무 귀여운데? 눈이 얼마나 돼요? 0.2, 0.1. 아. 난시도 좀 심하고 그래가지고. 렌즈 끼는 거구나. 렌즈 꼈는데 전 시력이 들어간 걸 안 좋아해요. 뿌연 게 좋아? 네. 세상을 너무 깨끗하게 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나랑 똑같네, 닦는 것도. 네. 거의, 아, 옷으로 닦아야죠. 거의 성시경인데요, 나이 차이만 있고. 어머 어떡해. 몸이 많이 상했구나 어린데. 이렇게 해주면 순환에 좋아요. 야 너 너무 웃긴다. 아이고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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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왜 저렇게 무서워. 어, 골프공 밟어? 골프공 밟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골프공 밟기 시작하면. 이건 또 뭐야? 저 태블릿 PC로 또 등치면 웃기겠다.
이 한 번에 여러 가지라는구나. 야 이게. 내가 보여요?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수영할 줄 아냐? 나 못하는데? 수영 기본이지. 나도 못하는데? 야 수영해 눌러줘. 어깨 넓어지지. 뭐 얼마 좋아. 야 미드 보면서 한국 시트콤 보네. 야 수영 보였어? 아 우리 목장. 야 들어가서 가보지 말고 열심히 하고 와. 네? 야 발 딛고 일어나 보기 연습해요. 너무 신기해요. 아랭이 여기 전에 나 이걸 오랜만에 찾았는데. 아니 너 그냥 우리 잊어버리면 어떡하니? 아니 너는 내가 며칠 전부터 얘기하는데 그거를 갖다. 흑염소 관심 있으세요? 이 본초 강공에 보면 보조 입기하며 상어 죽이다 있거든요. 아, 완사야. 아, 바로 퍼먹네. 재야. 진짜 조금만 먹네. 살아, 살아. 뭔 소리야? 왜 저런 자세로? TV는 밑에 놓고 봐야 되니까 스티커. 말씀은 오히려 너무 차분했지만 저 넓은 공간을 끼고 쭈그리고 앉아 계시네. 또 뭐야? 또 뭐야? 제가 원래 한 곳에 오래를 못 있어요. 정말 뭘 하나를 꾸준히 못하고 한 곳에 오래 못 앉아있고 밥도 같은 곳에서 못 먹고. 네. 박스? 과자? 어디로 가? 취미로 하게 된 지는 한 3년 정도 됐나? 가볍게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구슬 깨기를 했죠. 구슬을 깨요? 야, 뭘 많이 하네, 진짜. 근데 또 해서 동료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취미를 금방 하다가 끝냈는데 몇 안 되는 오래 한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와우. 웬일이세요? 와우. 친구 바르다 싫어요. 어, 눈이 안 배. 그리고 골드. 검정 두 개, 그리고 골드. 검정 두 개, 금색 하나. 나라? 선길이? 내가 서울에 왔어? 15기. 오호 예뻐요. 완성도가 있어요. 예, 예정에 따라 길이가 길어지네. 아 그러네. 오, 나쁘지 않아. 왔다네 왔다네 내가 왔다네. 또 뭐 했어? 아, 기타를 메고 다녀. 오빠 선물. 뭐야 무슨 선물이야 또?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진짜로? 네. DOD. 요즘 오. 마스크 줄이 인기래요. 진짜 이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데? 완전 않죠? 내 취향인데? 네, 그래서 오빠 취향을 반영해봤어. 플라워니까요. 중고나라 선재씨. 아이가 만든 목걸이 선재씨. 아니, 안 찰 거면 줘요 오빠. 아니야 나 지금 당장 찰 거야. 난 목걸이로 할게. 어, 야 너무 예쁜데? 아 그래요? 오케이. 어 느낌 있다. 이거 포장지도 가져가세요. 되게 고급 목걸이 같아. 그래요? 다행이다. 네. 이게 코드 진행이 너무 좋네.
표지판을 보고 쓴 가사가 있어요. 표지판을 보고 쓴 가사가 있다고? 네. 무슨 어떤 표지판? 안전 제일. 그래서 그걸 뭐에 빗댔어? 그래서 안전한 곳, 그럼 안전지대잖아요. 그렇지. 근데 안전한 곳은 없다.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지 않냐. 이런. 아 요새는 그렇게 그냥 길에서 뭔가 그런 걸 보고 가사를 써? 말도 안 되는 건데 좀 잘 보면 테마가 될 수 있는 걸 그냥 넘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 거 맞지. 그래서 안전 제일이라는 걸로 가사를 안전 썼다. 안전 제일 이렇게 귀여운 문구. 대충 해볼까? 역. 설레임이 무뎌지면 끝이라 다들 착각해 문득 말없이도 서로 맘이 보이네 나태함은 관계의 끝을 말하지만 익숙함은 완전한 사랑의 시작한다면 알만큼 모른다면 몰라 널 아침에 일어나면 아, 익숙하게 널 원해 다른 낯선 이들 하룻밤과는 다르게 너도 내게 보여줘 요즘은 일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쟤는 뭐 해야 될까 하나를 꾸준히 못해서 그런데 이 녹음하는 동안 정말 서서 8시간을 서 있어도 지치지 않아요. 그냥 재미있어요. 네. 또 다른 곡도 작업해보고 네. 이거 얼른 완성해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의 목표는 앨범을 사실 준비를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외장 하드가 정말 넘치게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 앨범을 얼른 완성하고 싶은 네, 활동한 기간에 비해 너무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앨범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좀 미안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죽하면 팬질을 하기 어려운 가수다 너무 공백이 길어서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한테 또 미안하고 네, 얼른 못 내니까 그래서 얼른 좋게 만들어서 네, 앨범을 내고 싶습니다 이거 해보자 yep. 다음 곡 다음 주에 들려주세요